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영업인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책은 제가 많은 영업 관련된 책을 봐왔지만 저랑 딱 궁합이 맞는 책입니다. 야,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 썼나? 이건 아니겠지만 또는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효석 박사 강의가 이 책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저랑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제가 드는 예시도 많이 들어있고 야 이게 잘못하면 이거 저는 이 책을 보고 강의한 게 아닌데 야, 이 책을 보고 강의한 것처럼 오해받겠다는 생각 정도로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휴먼 터치라는 책이에요. 휴먼 터치 말 그대로 사람의 감성을 터치한다는 겁니다.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이성과 감성 얘기를 할 때 고객이 이성이 작동을 하면 선택을 미루어요. 고객의 감성이 작동해야 됩니다. 사고 싶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체험하고 싶다 이런 건 욕망이잖아요. 그런 감성을 자극하고 더 좋은 건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규 고객 만드는 거와 기존 고객하고 이 보면 많은 분들이 기존 고객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이제 신규 고객만 찾아다니는데요. 제일 좋은 건 기존 고객의 재구매뿐만 아니라 소개가 이루어졌을 때 더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휴먼 터치를 할 수 있는 6가지 점검 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게 잘 모르세요. 고객이 원하는 방식인가.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영업은 출발점이 상품입니다. 상품을 들고 파는 걸 영업이라고 하고요. 마케팅은 출발점이 고객이에요.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만 하시면 안 돼요. 마케팅을 배워야 됩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가, 그리고 고객이 과연 내가 제시하는 방식을 간편하다고 느끼는가. 제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제가 욕심이 막 많아서 오지랖을 부려갖고 강의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청중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많이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간편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당장 하고 있는가? 빨리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가? 라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그 서비스가 능동적인가? 여섯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차별화되어 있느냐? 너의 서비스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여섯 가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 2 가겠습니다. 고객이 나를 허락할 때까지 휴먼 터치를 해라. 제 1법칙, 친해지기. 저도 제 강의에서 오픈, 빌리브, 무브라는 공식으로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픈의 가장 그 첫 번째가 호감이거든요. 저랑 비슷해요, 저랑. 친해지는 거죠. 친해져야죠. 인간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호객회의 한다고 뭐 찾는 거 있으세요? 뭐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는 아무리 누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단순히 길을 묻는 고객한테도 친절히 안내해주고 다음에 한번 들러주세요 라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쿠폰이나 안내지를 딱 전달해주는 거 그 정도까지 이만 하라는 거죠. 고객과 빨리 친해지는 다섯 가지 팁을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만날 때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장소보다는 비공식적인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 만나라. 약속을 잡을 때도 카페라든가 날씨가 좋으면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라. 두 번째,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호칭을 좀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호칭을 좀 먼저 알려주는 거. 또 세 번째, 고객의 문의사항의 중요성을 메모하는 거. 고객이 뭘 제일 가장 먼저 물어봤을까?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고객이 물어봤다는 걸. 이거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다 녹음을 해요. 고객과 만났을 때 상담한 거, 회의한 거를 다 녹음해서 이거를 또 AI한테 주면 AI가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저장해 놓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요건 제가 직접 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고객이 뭘 물어보는지 중요하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연대감을 만드는 공통점을 찾는다. 뭐 지역이든, 나이든, 아니면 고향이든, 취미든, 만약에 내가 반려견을 키우면 반려견을 키운다. 아, 그러면 이제 막 연대감이 생기잖아요. 이런 뭔가 공통점을 만드는 게 이제 친해지는 방법이고. 이 다섯 번째가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이분도 쓰시네요. 작은 부탁을 한다. 제가 잘 아는 거거든요. 이 플랭클린 법칙이라 그래요. 거절할 수 없는 작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감사 인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은 보답. 기분 좋게. 그 다음에는 조금 큰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럴 때 훨씬 유대감이 높아진다는 거. 아, 이 책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질문으로 고객의 답변을 유도한다. 제가 잘 쓰는 건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인데요. 적극적 경청,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듣고 있다가. 그리고 입을 열지 않는 고객도 질문을 통해서 정보도 얻어내고 말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방형 질문과 저는 뭐 오픈형,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개방형 질문이라고 썼더라고요. 개방형 질문하고 또 선택형 질문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저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 있는 대로 이제 설명드리면 개방형 질문입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희망상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고객님, 저희가 최대한 고객님 입장에서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건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제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입으로 해보셔야 돼요. 자, 따라 하십니다.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문제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먼저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먼저 처리돼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는 저희가 최대한 고객님 입장에서 좀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면 의외로 질문을 잘 못하세요. 그 질문을 좀 공격적으로 하시고 그래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선택형 질문이에요. 두개 이상의 대안을 제공하는 거죠. 저는 더블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일까요? B일까요? L일까요? B일까요? 이렇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A안과 B안 중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니면 먼저 혹시 생각하신 다른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선택형을 하고 난 다음에 살짝 또 오픈형도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아니면 너무 저 A, B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선택형 질문은 고객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아주 자율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거죠. 결국 기획을 해서 이 안에 놀게 하는 건데 본인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훨씬 만족하고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 대화를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이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발언권을 주는 거죠. 질문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업무에 구분을 두지 않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땡땡 부서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누구누구 영업사원이 담당이셨네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전달해 놓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제 담당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제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달해놔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고객을 단정 짓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살 거야. 이 사람은 디자인만 중요하게 생각해. 이건 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정 짓지 않는다. 또 이번엔 부정적인 기억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또 정리해 놨습니다.
보통 이를 위해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명절 인사나 생일날 메시지 같은 거 보내는데, 이제는 더 이상요, 이 명절이나 이런 거 생일날 보내는 메시지 갖고 감동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는 합니다. 여기서도 이 책에도 그런 방안들이 나와요. 근데 저랑도 비슷해서 또 놀랐어요. 야, 이게 생각이 거의 같구나. 자세한 거는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팁들은 이제 노하우예요. 저도 노하우라. 살짝 만져드릴까요? 문자를 보낼 때도, 고객님, 저를 믿고 함께 하신 지 100일이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분 좋게 디저트 드시라고 백설기와 전통차 음료 디저트 쿠폰 함께 보내드려요. 이런 거죠. 생일과 명절보다는 저와 함께 하신 지 100일 됐습니다. 또는 저랑 만난 지 100일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계산하면 돼요. 저는 이제 예약 문자를 씁니다. 오늘 만났으면 이제 100일이라는 게또 그분이 또 정확하게 또 어이씨 101일인데 무슨 100일이다 이렇게 안 하니까 어바웃 석 달, 열흘이잖아요, 100일이. 그러니까 오늘 만났어. 그러면 7월 10일이야. 그러면 8, 9, 10? 뭐 10월 20일 정도에 예약 문자를 걸어놓는 거죠. 거의 어바웃 100일이잖아요. 뭘 꼼꼼하게 안 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하는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휴먼 터치 제2법칙 정리해드립니다. 질문하기. 질문하기. 1단계입니다. 1단계. 뭐뭐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객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나 관심사, 또 사회적 이슈 등에 연관된 정보를 일단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그분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살짝 던지는 거죠. 이러라는 걸, 이타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탁 건네면, 몰랐는데? 이렇게 쫑긋합니다. 이번엔 2단계입니다. 뭐뭐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관심을 이어가는, 또, 다음은 뭘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달달달 외운 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고객이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상일까요? 예, 고객이 얻게 되는 결과들, 이득에 대한 그 상상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2단계 질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고객은 몰입할 준비를 마친 거거든요. 3단계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땡땡입니다. 라고 증거를 밝히기 마지막 핵심은 설득입니다. 이를 위해서 뒷받침되는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 설문 내용, 이런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3단계는요, 상상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처럼 의구심을 무너뜨리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근거를 덧붙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너무 짧으면 너무 직설적으로 문제점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설적인 얘기를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자칫 기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5불을 활용하는 질문법이 있습니다. 5불이란 다섯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불쾌. 두 번째, 불만. 세 번째, 불안. 네 번째, 불필요. 그다음에 불편. 불쾌, 불만, 불안, 불필요, 불편입니다. 자, 이번에 휴먼 터치 3법칙 꿰뚫어보기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비이성적인 심리적 행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고객은 자신의 선택이 옳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념이 맞기를 바래요. 설령 기대치가 어긋나더라도 자기 선택은 옳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박 이상의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여행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숙소 찾기입니다. 여러 곳을 탐색했고 한 곳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실용적인 이유에서 합격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관광지까지의 거리나 호텔, 환경 등 여러 조건을 따져보면 더 나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끌리거든요. 찜해둔 호텔에 투숙해 후기를 찾아봅니다. 후기를 이렇게 쭉 펼쳐봤을 때 짐짓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는 듯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던 후기를 발견해요.
그안 좋은 후기는 그냥 넘어가고 좋은 후기에 이제 눈에 더 띄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심증을 굳힙니다. 위치 등 여러 조건에서 열세에 놓였던 호텔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건마저 좋은 현명한 선택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보기 오라. 실제로 연구자들은요, 소비자들의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 연구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은요, 구매 결정 이후에 해당 제품의 광고를 더 많이 본대요. 왜? 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동차 광고는 신규 고객을 위한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위하는 광고 컨셉을 잡는답니다. 또 자동차는 한번 선택하면 계속 그 브랜드를 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언어로 바꿔 말하면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망 이론인데요.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하는 심리를 설명하는 학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매장에서 이런 심리를 가진 고객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고객은 새로운 기종의 휴대폰을 갖고 싶어서 매장을 방문했는데 막상 직업을 못 줍니다. 아직 쓰고 있는 핸드폰이 멀쩡하기 때문이죠. 이 100만 원 주고 산 휴대폰인데 아직은 한 절반 정도밖에 4, 50만 원어치밖에 못쓴것 같아요. 남은 5, 60만 원어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고객이 느끼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매장은 고객이 느끼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바로 중고기기 보상 판례 전략이죠. 그거 우리가 돈 주고 살게. 너는 전혀 손해가 없어. 보상 판매는 손실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고객의 이익은 자꾸 알려주고 손실은 최소한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면 다음처럼 원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얻을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는 나누어서 말한다. 2. 고객이 얻을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는 합쳐서 말한다. 이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피크 앤드 법칙 효과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감정의 절정과 그 경험이 끝났을 때의 일로 경험의 전체를 판단하는 사고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고객이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험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고객님, 너무 신기하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요즘 나오는 최신 상품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이번 기회에 사용 방법 배워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런 멘트와 응대는 구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고객이 내가 도움을 받았다, 정보를 얻었다, 라는 경험을 갖도록 유도하기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사실 고객 선호도를 파악해서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도 모두 피크앤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별 맞춤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피크 효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브랜드와 차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휴먼터치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물론 영상도 여러 번 보시지만, 책을 사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휴먼터치, 영업을 하신다면, 영업교육을 하신다면 꼭 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